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입니다. 최근에 비행기를 타려다가 일이 생겨 말해봐요. 휴, 짐 다 쌌다. 드디어 출발이구나. 몇 시간 동안이나 가지? 헐, 10시간은 타고 가야 하네. 미루야, 짐 다 쌌어? 수고 많았다. 비행시간도 길 텐데 좀 편하게 입고 가는 게 어떠니? 공항까지 아빠가 바래다 줄게. 아, 아빠 고마워. 근데 남자친구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괜찮아요. 남자친구가? 샘나는군.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되나? 아빠도? 아, 알겠어. 남자친구 차 타고 그럼 아빠 다시 집에 내려주고 가라고 할게. 옷만 입고 올게요. 뭘 입지? 그냥 탱크탑에 가디건에 레깅스 입어야지. 이런 편하겠어. 미래야, 나왔어. 기다리고 있을게. 아, 오빠 왔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도 간다고 해서 좀 내려줘 이따가. 아버님도? 아, 알겠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아버님 덕분에 미래랑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딸을 뺏긴 기분이구만. 흠흠. 죄송합니다. 나 왔어. 아빠, 오빠 가자 이제. 응, 짐 줘. 오빠가 실어줄게. 이차, 다 실었다. 가자 이제. 아버님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미래야 갈게. 안전벨트 매고. 그래, 좋아. 가다가 긍정박수 좀 들려줘. 커피 한 잔 사가야겠어. 우리 딸 아직도 사랑하나? 아빠 좀. 하하, 아버님 당연하죠. 제 사랑은 더 커졌습니다. 미래를 제일 사랑하죠. 그렇군. 서로서로 이쁘게 사랑하고 하는 게 중요한 법이야. 아이고 아빠, 괜한 소리 말고 좀. 알겠다, 알겠어. 자기야, 긍정카페다. 뭐 시킬래?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오빠랑 아빠는? 나도 아메리카노. 나는 딸기 긍정이 초콜릿 스무디. 저희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딸기 긍정이 초콜릿 스무디 한 잔 주세요. 커피 딜리셔스. 도착했다. 조심히 가고 연락해야 해. 알겠어, 오빠. 가기 전에 연락하고 도착해서 또 연락할게. 너무 걱정 말고 아빠도 조심히 들어가. 뭐 간단한 욕이라도 할 거 사가야지. 이거 얼마예요? 장어햄버거 3,000원입니다. 네, 이거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출국 심사만 끝내면 되는구나. 아, 이제 내 차례네? 네, 다음이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의상이 부적절하시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의상으로는 출국 심사를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의상이 어떤데요? 위에 상의를 제대로 입어서 가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입으시면 여객기에 탈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정도는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저만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약관에 승객은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맨발이거나 부적절한 옷차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가족 단위 탑승객 분들에게 여행을 방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알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알몸이라니요? 옷을 뻔히 입었는데. 알몸, 이게 무슨 알몸이에요? 어쨌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위에 걸치지 않는다면 불가이니 이만. 다음 분 와주세요. 네, 다음 분요? 참, 저분 또 비슷하게 입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어이없어. 여기요, 옷 상의 입었어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비행기를 타는데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알아보니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스포츠웨어를 입고 못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너무 주관적으로 비슷한 복장 또한 차별하니 그것 또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